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좀 저 뉴스를 모처럼 봐봤는데 9시 뉴스를 못 보다가 여기 지금 훑어보니까 뭐 우리 저 북유럽에 가서 무슨 정상회의를 한다고 무슨 오슬로 선언을 한다고 뭐 북유럽 몇 개국을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왕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면은 국내에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기 직전인데 유럽에 가가지고 또 평화 타령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평화 타령 맨날 하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무슨 신한반도체제인가 뭔가 죽제비 같은 얘기하다 남들이 받아주지 않고 인정이 안 되니까 떠내려가서 어디 있는지 뭐 이제는 또 북유럽에 가가지고 오슬로 뭐 평화선언인가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다만 이 정권은 시작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온 그 죄과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실성이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 억지로 될 수는 있지만은 곧 그것이 정당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완전히 정말 뭐 참사 주주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하루하루 사장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뭐 그렇게 말장난으로 무슨 선언하고 협정 맺어서 지켜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원자탄 두발 때문에 해방정국이 와서 새로운 시대가 왔대. 물론 우리 민족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말장난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미중 간에 대만의 독립 문제를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이렇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서 숙빈 강정 같은 그런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안보교육, 이념무장교육이 필요할 때지 저런 식으로 애국 떠돌면서 실체도 없는 말장난에서 더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그 안보는 정말로 백척간두예요.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인 안보에 대한 의식마저 대다수 국민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뭐 말장난하면 평화가 오는지라는 국민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군이 여기 있어서 그나마 그 세력균형의 축으로 한반도에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지 만에 하나 미군만 빠진다면 여기는 곧바로 아마 어두운 세상이 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어떻게든 한반도의 이 세력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그 틀이 안 깨지게 하는 생각 평화는 유지해가면서 경제도 일구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무슨 평화선언이 뭐니 실체도 없는 그런 이야기 100번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예? 뭐 지금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어떻게든 핵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읍소하면서 다녀도 그동안에 핵을 방기한 좌파 정권의 죄가를 씻을까 말까한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딴소리를 하다 죽을 것인지 큰일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제2차 3.10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 수집 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뭐 우리 저희 당무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날 현장에 있던 분들의 체계적인 증언과 녹취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TV 영상이라든지 뭐 체납 TV라든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뭐 이런 일차적인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수재를 더 밝히려면 그 당시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서울시장 등등에서 앞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백서를 만들면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저희들이 백서 발간에 지음해서 구체적인 토론회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그날 현장에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증언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시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는 이주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장님이 당원 정책수교교육 차원에서 87년 체제와 주사파의 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해부를 해주실 겁니다. 내일도 역시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가 제가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할 건지 여기서 6시 할 건지. 내일도 8시 저녁 8시에는 최영재 자유일보 편집국장이 육사 천안문 사태의 진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중국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 팟캐스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도 6시 기자회견하고 계속 토크가 이어지니까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집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집회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현수막도 좀 달라고 독려를 하고 시도당을 통해서 또 개인 책임당원님들이 다수 있으면 달고 있고 미리 좀 도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33일째 이곳 광화문 투쟁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서 또 다녀가신 분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투쟁이 상당히 큰 명분을 얻고 항상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다 힘을 합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